전택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전택을 잘 못 내리는 경험을 하는 거는 그때 보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아마 또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나 되게 큰 상처로 돌아오거나 그랬을 때 결정을 내리는 데서 힘드신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결정이든 괜찮다. 그 안에서 나는 성장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그 안에서 성장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속에서 하늘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을까?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 이 상황이 내 영혼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어떤 기회일까? 이렇게 자꾸 돌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점점 걸림이 없어져요. 왜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영혼에 유익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에 잘못된 게 없다는 진정한 뜻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나에게 유익해져요. 기왕이면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분명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과보 를 모두 다 받는다, 기꺼이 받겠다 라는 마음. 미숙한 결정을 했던 과거의 나도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또 지금의 나도 되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끊임없는 뭔가 그 바닷물을 마시고 계속 갈증을 내듯이 그런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때는 미숙했어 라고 느끼는 그런 거.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내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때 그 시절의 나도 온전한 나였다. 과거의 나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과거의 나를 잘 인정하지 못할수록 지금의 나가 불안해요. 과거에 내가 부족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나아졌지? 라는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볼 때 설령 나의 미래의 관점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겠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A, B의 선택이 있는데 A, B 모두가 다 나의 영혼의 성장의 길이다. 어떤 길이든 성장의 체험을 하겠다 라고 탁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게 정말 내 성장의 체험이 되거든요. 나의 영혼의 성장의 길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더 우리가 좀 담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복잡할 때일수록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어떤 고민 앞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 생에 이 인간의 캐릭터로 오는 데까지 내 영혼이 어떤 체험을 하고자 이렇게 왔을까? 내 영혼이 짠 내 인생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전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머리로 아 영혼이 있대, 윤회를 한대 라고 아무리 아름아름으로 알아도 에고가 앞서고 내 머리가 앞서는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나의 영혼과 내면으로 깊이 만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선택밖에 안 남아요. 에고가 내가 앞장설래, 머리가 아 내가 할래 할 때 말리지 않아요. 내 영혼은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내 에고가 내 머리가 하도록 놔둬요. 왜냐하면 우리의 되게 중요한 이 지구에 온 중요한 목적과도 이게 연관이 있어요. 분리의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막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게 나의 영적 변형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스크루지가 자기가 온갖 악행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몸을 벗고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보잖아요. 사람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게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분리의식으로 나의 에고에 쌓여서 했던 수많은 언행들, 그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상처를 주고 조화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거든요. 그걸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근원께서 우리를 이 지구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는 나예요. 나 신과 아주 깊이 더 연결된 진화된 존재와 함께 이번 인생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전체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기획에 의한 의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영적 비전들이 실현되는 것, 이 생에서 이 몸을 입고 실현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이 내 영혼의 비전을 이 땅에서 실현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연계해서 품은 이번 생에 실현하고자 했던 뜻, 가고자 한 그 여정, 이걸 내가 이번 생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묻는다, 이 말도 그런 맥락에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의 더 깊은 내 영혼에 묻는다라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게 느껴요. 하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은 내 영혼에 묻는 거예요.